태풍 링링이 핥히고 간 강화의 한 포도밭. 바닥엔 포도가 나뒹굴고 나무에 매달린 포도 역시 무르고 터졌습니다. 많이 피해봤죠. 예, 다 터지고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수분을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배 농가에선 낙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나무 아래 떨어진 배들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시골에서 이런 거 외에는 수입이 없는데 좀 어려움이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걱정스럽죠 뭐. 태풍과 가장 근접했던 강화는 인천에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주택 16동과 어선 4척, 축사 65동이 피해를 받습니다. 집계된 재산 피해만 7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합동 조사를 거쳐 강화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국비 53억 2,200만 원을 포함해 64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돈은 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융자와 세금 감면,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됩니다. 다만 11억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본 옹진군은 특별 재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옹진군은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